그, 현재 가로수 진료, 뭐냐, 비산업과 현재 가로수 정비 사업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인도, 그, 인도에서 도로 쪽으로 그, 앞쪽에 지금 가로수가 현재 시켜 있단 말이에요. 시공되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 그건 느끼시죠? 네.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 과거에는, 저희들이 그 인도에 그 사람들에게 많이 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자전거나 그 트래킹 그런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또한 뭐냐, 이게 가로수가 처음에 작은 곳이면서 그 몇 년이 지나다 보면 그 지금 그 가로수가 가로수 폭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차, 그 나무가 크다고 이제 차, 저 차도로 들어오잖아요. 여기에 대한 2000시 전체가 아마 거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거로 생각이 드는데, 부장님 그렇게 좀 생각이 드시나요? 네. 저희가 이제 그 가로수가 이제 지방도나 이런 데 있는 거는 그 우리가 범위나 산하에다 그 심하잖아요. 근데 도시계획도나 이런 데는 사실 저희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도시계획도 같은 데는 이렇게 그 좁은 인도 폭에 또 그것도 좌우측에 그 대칭해서 이렇게 심다 보니까 또 이제 인도 도보 이행자들과 차량을 한다든가 이런 시민들한테 굉장히 불편을 주어서 저희가 이제 그런 문제가 돼서 그 2020년도가 이때서부터는 양을 50개 합니다. 인도 폭이 좁으면 그로 인해서 그 우리가 효과보다는 그 저기 단점 이런 게 엄하기 때문에 50개 하고요. 지금 있는 거는 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내 공지역에 가로수도 전수조사를 하고요. 그 크기 이게 옮길 수 있는 건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전체 시내 외 그 전체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관리를 해나갈 것인지 있는 거는 앞으로 식재를 하면 어떻게 식재를 할 건지 뭐 수종에서부터 관리를 이렇게 용해야 되든가 그걸 인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위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계산복이 됐던 그 새로운 그 우리 가로수 할 때는 그 뒷돌 부분 있잖아요. 네. 안쪽이 아니고 바깥쪽에 그 노면 부분에다가 하면은 아마 그 나무에서도 예. 왜냐면 그 안에 있다 보니까 그 뭐 아스콘하고 투스콘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모든 그 환경 상태나 모든 거 봤을 때는 또 그 다음에 그 나무가 크면서 그 뒤에 그 저기 다 아스콘이 네. 들기는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다시 재시공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도 많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가로수의 그 도시계 그 이따가 이제 오후에 제가 그 뭐 도시대 국에 되는데 인허가 사항할 때는 앞으로는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는 맨 뒤쪽 부분, 그 인도 부분이 아닌 그 뒤에 그 도로 부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할 거고요. 현재 이제 앞으로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 그걸 좀 참고하시고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붙여서 그 지금 우리 설봉군에 지금 저 주차장 공사를 지금 우리 저 설봉군까지 지금 추진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치유시설을 지금 우리가 저기 우리 여기 설봉원에서 다니는 건가요 지금? 어디 치유시설을 말씀하시는 네, 그 안에 있는 게이트공원이라는 설봉원에서 정리하는 거는 다 저기 공원업소에서 그렇죠. 네. 제가 이제 먼저 어떠한 얘기를 들었냐면 거기 지금 광장을 지금 사용을 할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 당초보다 많이 축소시켰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냐면 그 도로에 대해서 제가 먼저 팀장님하고 도면을 보니까 도로 부분이 지금 저 위에 도자대대로 이렇게 일반 통행으로 도는 거고 네. 그 내려오는 하단 부분에 대해서 는 그 지금 인도가 좀 좁아요. 그렇죠? 뭐 그런 네. 얘기 많이 들어서 아마 그것도 소개 중인 걸 알고 있는데 네. 제가 그런 제안에서 평상시에는 지금 2차선을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를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평상시에는 그 주말을 빼고 행사를 빼고 나면은 2차선 어떻게 보면 차도가 없어도 돼요. 그러면 네. 그래서 제가 어떤 제안을 했냐면 한 개 차선을 네. 인도 폭을 놓고 한 개 차선을 평상시에는 우리 사람이 인도로 쓰고 그다음에 그 행사시나 그다음에 그 뭐 주말 같은 경우에는 차도로 쓰는 방향에서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뭐냐면 골라들 폭탄지 해가지고 우리도 최근 보면 고속도로에 보면 그 저거 뭐 가면 차서 이용을 하잖아요. 주말에는 했다가 평상시에 안 하고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려보려면, 네. 그래서 한번 그 한 개 차선은 차를 평상시에 쓰고, 그 다음에 그 인도하고 차도 같이 쓸 수 있는 행사 기간에, 네. 그렇게 하는 걸 좀 한번 좀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23년도에도 공원이 한 10개 정도 추가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운영하는 데 무슨 말씀? 공원 조성이 돼서. 조성하는 거 말씀? 네. 신규 조성은 이제 저희가 근린공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하는 거지, 작년 몇 분 아니다. 올해 10개 정도 된다는 거는 아니잖아요. 가장 저번에 제가 이야기를 잘 못 하나요? 추진을 하면서 한 10개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올해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요. 길게는 뭐 2025년, 26년까지 가는 거고요. 예를 들어 뭐 소양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 금방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토지 매입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에 공원은 그 굉장히 그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그 큰 공원 말고, 네. 그 소공원들 아파트에서 지구체를 받고 또 이런 운영하는 공원들이잖아요. 그런 거에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네. 소공원 같은 경우에 올해 몇 개 정도 이상하고 있죠? 아파트가 이제 그 5세대 이상이 되면 조그만 공원 같은 걸 조성해서 저희한테 지구체납을 확보하게 되면 그건 결국 어린 공원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매년 한 해에 한 3개, 4개 이렇게 산림공원가로 그 관리 인원이 오는데요. 네. 네. 그 공원도 어쨌든 공원 옥지가에서 관리를 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기구 창업 방식으로 아파트에 지금 뭐 로또 2차도 마찬가지고 공원이 이제 조성이 됐잖아요. 네. 이제 올해 관리를 해야 되니까. 네. 예, 거기에 또 인력 부족에 대한 걱정들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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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고. 네. 그래서 용역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든 뭐 다른 방법을 관리 방안이나 계획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 좀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예. 이상입니다. 미래에서 그 전자책을 하시게 되는데, 네. 사실은 이건 전자책이고, 물론 그 TTS 기능이 이제 그 서비스가 되기는 하지만, 그 오디오북 기능도 갖고 있고, 네. 그 다음에 계정도 두 명 이상 가능한 그 한글을 모르는 사람, 그 다음에 시력이 저하된 사람,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그 전문 성우가 흥미 있게 진행하는 밀라라는 그래도 있거든요. 네. 예, 예. 이런 그 밀라라는 콘텐츠에 대해서 어떻게 뭐 검토해 보셨나요? 저희가 그 밀라님 말씀드린 대로 저희 추경에 좀 더 검토해서 그것까지 좀 반영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미래 추경에는 저희가 민생하는 걸 이렇게 했잖아요. 좀 더 시민들이 그런 거에 좀 관심을 가지고 또 이렇게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저희가 추경에 좀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 점점 늘어나는 도서관의 공간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이제 그 독서의 공간을 넘어서 독서를 토대로 해서 도전하고 성장하는 그 메이커 스페이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늘 상상하고 창조하고 융합하는 그런 희망의 공간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0쪽인데요. 사망된 관리라서, 제가 지난 토요일 날, 마흔살에 올라갔어요. 네. 마흔살에 올라갔는데, 거기가 산림청에서 하는 사방 공사를 했더라고요. 네. 수해 때문에. 근데, 거기 엄청 가파른 경사지인데, 그것도 되게 밀을 많이 넣어가지고 했대요. 했는데, 너무 난리가 돼가지고, 다 파였습니다, 거기가. 그리고 사실 이제 국회의원님이 산림청장한테 직통을 전화를 했어요. 그날 공장에서 그것도 보완해달라고 했는데 공원가에서 이것도 잘 되고 있는지 좀 지켜봐 주시고 보완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참고로 마흡산 정상부는 산림청 소관 국회의원이라 산림청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산림청 소관 국회의원을 제외한 공사위원회에서 2021년도에 경기도에서 시행을 하다가 시행을 이제
위원님께서 저희가 시행하고 있고요. 그때 당시에 근데 산림청에서 그 2020년인가 10년대 그 8월 그 장마 대비가 굉장히 와서 그 거기가 또 지발이 완전 생 마사토라 굉장히 복구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지역은 많은데요. 산림청에 저희도 계속하고 해서 그 반영에 확실히 그 반영이 됐었는데 산림청에 저희도 좀 더 그 좀 요청을 그 해서 좀 그 보완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거기 지금 현재 그 회의장 다 마무리되어 있고요. 그 공사지도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인이 봤을 때도 어떻게 공사를 이렇게 했을까 할 정도로 되게 난리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 뭐 이왕 할 거 2000시에서 좀 잘 되겠고 이렇게 좀 그 확인 좀 부탁드려요. 네, 설립장하고 그 소리를 하나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방금 의원님. 네, 저도 아까 빼먹은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그 51페이지에 설봉공원 주차장 편의성 확보를 지금 공사를 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주차장에 설봉공원이 247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2.3m에서 2.5m로 주면은 저희는 365대 이렇게 되는데 그 올해 제 주차장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내년 연구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다 그 2.5m로 이렇게 정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때 할 때 그런 지금 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좀 추가적으로 정비 필요하거나 그때 다 준비를 하도록 이 주차법에 대한 것들은 네. 도자기 부분이라 네. 나중에 저희가 그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가 이거는 시에서 물어줄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꼭 좀 확인해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라 잘 준비했습니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박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조금 유사한데 저는 좀 이 도자기로 된 차량 스토퍼가 다시 재활용이 되나요? 2.5m 바꾸면? 재활용 일부는 할 수 있는데요. 그, 전체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신규로 차를 조성하는 데는 그 일반적으로 다시 해서 도전을 할 건 아닙니다. 저는 재활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 다른 스토퍼처럼 볼트너트로 조임식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 바닥에 고정인 거 아닌가요? 재활용 일부는 할 수 있는데요. 그, 전체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신규로 새로 조성하는 데는 그 일반적으로 다시 회사에 도전할 건 아닙니다. 예, 저도 사실, 처음에 이 설치를 했을 때 상당히 이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비용이 일반 차량 스토퍼보다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2.5m로 2.3m에서 변경하게 되면 전면적으로 다 철거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게 뭐 일부분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다시 한다고 하면 이거는 실패작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걸 활용하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잘 쓸 수 있는 건 뜯어서 네. 다른 데서 활용할 수 있으면 좀 이렇게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거기는 신규로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네, 다시 하고, 네. 그때 다시 새로운 거를 설치하더라도, 네. 이런 재질이 말고, 네. 예, 다시 그 탈부착이 가능하고, 수리가 가능한 걸로 좀 이렇게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